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오늘 윤선과 안철수 후보 단일화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고 협력하며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정치 변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네, 오늘 뉴스 탑10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종이 조가리 대신 날 믿어라. 무슨 얘기일까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내일 모레 진행되는 대선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전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TV 토론회 이후에 새벽에 정격 이루어진 후보들 간의 단일화 회동은 오늘 오전 8시 단일화 합의 기자회견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일단 두 후보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오늘의 선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일화 기자회견 때 안철수 후보는 마이크 앞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크를 떨어져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만드는 극적인 단일화 장면을 좀 보셨는데 두 후보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국민 통합정부 구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부터 공동조직하고 운영하면서 대선 이후에 합당을 하고 결국은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실용정책 중심의 국정운영,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통합정부까지. 이도훈 의원님, 네. 오늘의 단일화 합의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동선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난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3일이죠.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추진하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고 20일, 27일 두 번이나 걸쳐가지고 결렬 선언을 했는데 오늘 본투표를 6일 앞두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단 하루 앞두고 이렇게 이제 단일화가 야권 단일화가 성사화됐는데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첫째 그 본인이 얘기해왔던 정권교체라는 대의 두 번째 안철수 대표 본인 그리고 국민의당 향후 정치적 입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거 막판에 결정적인 그 정치적 이벤트를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이 뭐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 보수 세력을 통합한 데 이어서 중도까지 통합하는 굉장한 나름대로의 정치력을 그 보인 거고 선거 막판의 구도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히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를 내세우면서 반 윤석열 연대를 약간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타격을 준 측면도 있다.
반드시 정치적 의미만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은 그 나름대로 가치를 세웠죠. 예를 들어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가 갈 길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이다 이런 비전을 세웠고 관련해서 미래, 개혁, 실용, 방역, 통합 이런 구체적인 정책적 가치들도 세웠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타협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가치를 강조한 이런 연대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막전 막후 단일화까지 어떤 일도 있었는지 잠시 짚어볼 텐데 이도화 대변인님 예. 아마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이도훈 위원 설명하셨지만 13일 날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선언했어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자. 그리고 20일 날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단일화가 결렬됐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7일 날 다시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 결렬됐다 또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물살 탔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의아하고 이게 무슨 일이 있지? 이럴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28일 날 제가 여기 우리 이재명 앵커님하고 방송을 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단일화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는데 제가 말을 거의 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7일 날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거,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거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해명을 좀 해드리고 과정을 설명드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후보가 직접 언제든지 차를 돌려 만날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어떤 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는 단일화가 결렬됐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예. 받아들이신 많이 있었잖아요, 분도 사실. 있었지만 예. 저희는 오히려 후보가 직접 나서서 혹시 내 진심이 전달 안 된 거 아닌가 안철수 후보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28일 날 제가 말을 아꼈던 이유는 그때부터 벌써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다. 우리가 더 노력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 측에 누군가가 또 우리 후보 측에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말을 아꼈고요. 그리고 3월 1일 날도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이제 그런데 토론회 전에는 뭔가 일정을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토론회를 하고 나서는 사실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토론회를 마치고 스튜디오에 가셔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 양쪽 후보들이 다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뭐 촬영 일정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두 분이 만나게 되셨는데 사실 단독 기사가 1시 29분에 나왔는데 12시 반에 차를 돌렸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시 반에 단독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그 전에 물밑 작업과 그다음에 그 당사자 정권 대리인과 유사한 두 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들도 직접 만나기 전에도 일정 부분 마음을 정하고 심야 회동, 새벽 회동이 있었던 겁니다. 네.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 다시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완주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선언과 함께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사과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그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실행력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장윤희 변호사님, 아마도 이 단일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국민의 당 내부에 뭐 찬성하는, 단일화에 찬성하는 쪽도 있겠지만 반대한 쪽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완주를 응원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걸 텐데 어떻게
그것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게 잘 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일단 이 지난한 단일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국민적인 피로도도 상당히 많이 쌓이기도 했고 단일화 효과가 반감되는 걸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국면 속에서 사실 3차 법정 토론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들었던 다당제의 기치 그리고 권력을 균점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어떤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사실상 퇴색시키면서까지 뭐 합당을 추진했다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당 지지자들 그리고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로서는 사실 용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당원들의 항의성 게시글로 뭐 폐쇄까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기계적으로 가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관 행정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 그 부분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 예, 이도 의원님. 안 후보가 그 지지층을 향해서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그러니까 소명하고 설득하는 이제 별도의 지금 뭐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 게시판에 여러 가지 이제 실망을 표시한 분들이 많이 글이 올라오는데 그 아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여러분들이 실망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 얘기는 했지만 저 기자회견 자리는 이제 큰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고 지지자분들을 향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자분들을 향해서 그 특화된 그 메시지를 하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믿고 한번 따라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아마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도 그 안철수 후보의 그 기존 지지자들을 향해서 아마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단일화 합의까지, 전격적인 합의까지 그 막점 막후를 알아볼 텐데요. 과연 누가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까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 끝날 때까지도 확신을 못하고 있었고 12시 넘어서도 모르다가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방향을 바꿔라. 차로 이동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방향을 바꿔서 이제 안 후보랑 만나러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밑에서는 이제 창구 지금 장재원 이태규원으로 확실시 되는데 논의가 진행이 되었겠죠. 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 또 소통을 했고요. 어제 저희가 TV 토론을 마치고 아주 늦은 시간에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라 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공동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의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결의를 다지고. 네, 어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텐데요. 저희가 표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서로 통화를 하면서 단일화를 안 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이런 공감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TV 토론회가 진행됐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TV 토론회가 시작된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나서 먼저 단독 협상을 하고 그리고 TV 토론회가 끝난 뒤 양쪽 후보에게 연락을 해서 회동이 성사됐다. 회동이 된 시간은 바로 오늘 새벽 0시였습니다. 오늘 0시에 장재원 의원의 매형 집에서 2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새벽 2시 반까지 회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의원이 두 후보의 합의 결과를 가지고 공동 선언문을 작성했고 이후 오늘 아침 8시에 단일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하 대변인님,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제 처음 이런 물밑 협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진행돼 왔다. 그럼 어제 급물살을 탄 이유는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 이태규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역사의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가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자꾸 자리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무슨 개혁적인 뭘 개혁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후보들끼리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태규 의원이나 다른 그 국민의당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설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적극적이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것,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양측의 가장 압박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8일부터 이게 물밑에 흐름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TV 토론 전에 후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양쪽 다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또 다 됐다고 하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TV 토론 전에는 후보들께는 각각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연대가 가능하다, 같이 연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TV 토론 끝나고 스튜디오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나오실 때 이제 그때 전화를 각각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제로 의원이 TV 토론을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는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하면서 만났다고 그랬나? 스튜디오 가서 만났다고 그렇게 전화를 한 걸로 전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 답이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또 만나서 해봤다가 안 되면 다시 단일화 프레임에 갇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다. 이런 기사가 좀 있던데요. 실제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 만나기 전까지 약간 걱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후보는 한번 신뢰를 주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있었던 일인데 다시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후보가 생각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분한테 전해드렸는데 그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나서 후보께서 기분 좋게 설명을 좀 하시고 이랬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1시 반에 이제 단독 기사도 나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도 단톡방에 3시 한 40분 이때쯤에 이 기사 이런 게 이제 단일화가 이제 성사됐다. 이제 문구 예. 작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단톡방에 이제 일부 단톡방에 아주 이렇게 몇 명 있는 단톡방에 올라오고 했으니까 예. 이런 부분이 그 물밑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후보들끼리 만나서 최종 결론 짓는 것만 좀 남아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0시부터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두 후보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언론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금까지 단일화를 여러 번 해봤다. 그런데 단일화 각서, 약속, 결국 다 지켜지지 않더라. 나에게 어떻게 신뢰를 보여줄 거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종이 쪼가리가 왜 필요하냐? 나를 믿어라. 나도 안 후보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 나의 꿈은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생각이 같다. 새로운 정부 꼭 성공시키자. 우린 운명 공동체다. 내가 성공해야 안 후보의 미래도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성공한 정부를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의 장점은 빠른 결정이다.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 안철수 후보 등 의논을 해서 그 다음에 빨리 결정하겠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이두현 의원님, 네, 네. 합의서, 단일화, 뭐 약속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종이 쪼가리 뭐하러 믿느냐, 그냥 나를 믿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끈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운 단일화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 짧은 대화 안에 두 분이 꼭 필요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예.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신뢰. 예. 그다음에 정부 이제 성공한 정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합당 세 가지입니다. 서로 신뢰가 있어야지 뭐든지 할 수가 있고 일단 두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모르지만 서로 믿기로 했고 두 번째 정부와 이제 합당은 무슨 문제냐면 이거는 향후에 그 안철수 대표의 입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한 거고 이번 합의서 말고. 그 전에 이제 잠깐 초안이라는 게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초안의 핵심도 안철수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근데 그 초안에 담긴 내용은 안철수 후보가 정부와 당에서 동시에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그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바가 안철수 후보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지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지금 뭐 초안 제가 말씀드린 데서 보듯이 이미 양측 간의 그 물밑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그 커다란 비전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합의가 있었고
또 물론 두 후보 두 당 간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오늘 새벽에 결정을 한 거는 장제원 이태규 두 분 이 협상 담당자들의 약간의 절실한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촉발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주도하고 심지어는 민주당 측에서 오는 협상 저 어떤 제안도 이태규 의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의 배신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배신자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난 순수하게 당을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협상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측면이 있었고 장제원 의원은 그동안에도 윤핵관 아니야? 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에 나갔는데 만약에 협상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또다시 거봐 윤핵관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두 저 협상 담 실무자 간의 아주 그 필요성도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예, 절박감에서 이런 합의가 막판에 나오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두하 대변인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이 보도한 거라 국민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두하 의원께서는 TV 토론 전에는 양 후보에게 오늘 뭐 협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묘하게 두 후보가 어제 TV 토론회 때 빨간 넥타이를 나란히 메고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가 예고됐던 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 약간의 서로 두 후보다 어떤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28일부터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낮은 수준에 있는 제가 알 정도인데 후보께서 예.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예. 후보도 당연히 아시고 그래서 어제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분위기가 아니 27일 기자회견하고 나온 분위기 예상했던 분위기와는 좀 더 좋은 분위기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인 보고를 후보들한테 각각 TV 토론정에 너무 자세한 구체적인 보고를 안 드렸다는 거지 큰 흐름은 왜냐하면 후보들이 다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큰 흐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다. 근데 제가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게 이게 단일화를 예고하는 건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고요. 예. 그전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 당 색깔과 상관없이 당 색깔은 주황색이잖아요. 네, 붉은색 계통 넥타이를 원래 잘 메신대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후보는 저희가 뭐 이 당 색깔이기도 해서 빨간색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예고를 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경 대변인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한테 선물로 받은 넥타이가 있으면 이런 뭐 중요한 이벤트 때 이렇게 끼려고 당연히 하고 나오고 예. 그리고 나서 이것이 SNS나 이게 이제 해서 문 대통령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하고 자랑도 하고 하는데 아까 저 빨간색 넥타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저도 어제 보면서 똑같네. 아 그러면 아, 느낌 오셨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 각각이 넥타이 똑같은 거 매게 하자. 아 실무자 선에서 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 자연스럽게 뭐 그게 제 후보 간 확답까지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토론 끝나고 나서 막 그 초집중하고 스트레스가 긴장이 좀 풀리는 그런 시간인데 예. 그 시간에 만나서 지금 갑자기 보자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사전에 교감들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의상 콘셉트까지도 저렇게 그 맞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사실은 그 토론회 중간에도 이 예. 빨간 넥타이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그 안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왜 빨간 넥타이를 매셨냐고 물어봤어요. 아, 토론회 끝나고 예, 지인분이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특별한 건 아니다. 근데 지난 25일 날 2차 경제 토론 당시에 예. 아,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맸는데 그게 하얀 와셔츠랑 굉장히 안철수 후보한테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짙은 빨간색이 잘 어울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색깔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맸을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것만인가? 예.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죠.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